저는 아무래도 스토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인공 입장에서 이야기를 돌아볼 때가 가장 많은데요. 얼굴이 크게 나오는 것은 최대한 예뻐 보일 수 있게 작업을 하도록 가장 집중을 하는데 그런 컷들은 독자님들이 보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한 작업물을 보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게 크리에이터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게 정말로 예쁜가? 이게 정말로 재밌는가? 창작은 내면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. 언젠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길 바람을 걷고 있습니다.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을 때 겁먹기보다는 그래 그럼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든 무언가 나오겠지? 하는 생각을 하고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.